안녕하세요. 프린트 풀어보죠. 1번 조건부 권리를 침해하는 처분 행위는 유효하다. 네, X입니다. 일단 조건부 권리를 침해하는 처분 행위는 일단은 무효적이죠. 다만 무효를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그때는 일단 등기가 필요하긴 하지만 무효하기 때문에, 무효이기 때문에 1번은 X가 됩니다. 2번 조건의 성취를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 기억나시나요? 합격하면 1억 주겠다라고 해놓고 집에다 불 지르고 시험을 못 보게 했으면 조건이 성취됐음을 주장할 수가 있는데 주의하실 것은 방해할 때가 아니라 합격자 발표일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했죠. 왜냐하면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시점은 이러한 신의 성실에 반한 행위가 없었다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라고 추산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2번은 맞는 질문이죠. 3번 상계 의사 표시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X입니다. 상계라는 말은 줄 돈하고 받을 돈을 까버리는 것을 상계라고 하고요. 상계는 일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단독 행위고요. 단독 행위는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가 없기 때문에 3번은 X가 되는 거죠. 4번 정지조건부 매매계약 이한 토지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X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가등기를 할 건데요. 이렇게 미래 권리, 현재 권리가 아닌 미래 권리에 대해서는 가등기를 하게 되고요. 가등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4번은 X입니다. 5번 부부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액이야. 결국 무슨 말이죠? 일단은 너에게 주는데 헤어지면 이혼하면 돌려준다. 이런 얘기고요. 이런 것은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에 반사회적에서 무효고요. 물론 조건만 무효면 조건뿐만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도 무효이기 때문에 그 조건뿐만 아니라 증여계약 자체도 무효이다. 맞는 점이 되겠죠. 6번 어떤 법률행위가 정지조건부 법률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정지조건은 뭐죠? 현재 지금은 효과가 없지만 조건의 성취가 되면 효과가 생기는 거죠. 따라서 정지조건은 대표적인 유동적 무효입니다. 따라서 그 법률행위는 법률효과 발생을 저지하는 사유로서 맞는 질문이고요. 그 법률효과의 발생을 다투는 자에게 주장 입증 책임이 있다. 정확히 맞습니다. 왜냐하면 정지조건은 현재 효과가 없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맞는 질문이죠. 7번 해제 조건부 법률 경우 법률 당시 조건 이미 성취한 것인 때는 기성조건이죠. 그러면 기정조 기해무에서 기성조건 해제조건이면 무효가 되기 때문에 그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이 된다. 7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8번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가 매매계약이 합의 해제된 후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경우 그럼 이런 얘기 있죠.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하고요.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준 후 요 갑과 을 간의 매매 계약을 합의 해제했다는 말은 요 매매가 무효라는 얘기고요. 매매가 무효면 무엇도 무효가 되냐면 등기도 무효죠. 따라서 갑에게 이미 뭐가 있죠? 소유권이 있고요. 갑이 을에게 행사하는 말소등기 청구권은 뭐가 되는 거죠? 물권적 청구권이 되는 거죠. 따라서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 경우 갑의 등기 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물권적 청구권이다.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9번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에 대해서는 언제나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X입니다. 일단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상대방에게 고의 과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은 뭐가 필요 없죠? 고의나 과실이 필요가 없어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침해자에게 아무런
고의나 과실이 없다면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가 있지만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기 때문에 9번은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고요. 10번. 갑의 소유물을 을이 자신의 것으로 잘못 알고 점유하는 경우에는 갑은 을의 과실 유무를 불만하고 을에 대하여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질문은 5 맞는 질문이 되겠죠. 다시 말하면 물권 청구권은 점유자에게 행사하고요. 점유자에게 아무런 고의 과실이 없더라도 행사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10번은 뭐죠? 5 맞는 질문이고 또 침해자에게 뭐가 있어야지만요?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지만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9번 언제나 불법 행위를 이유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9번 질문은 X가 됩니다. 8번이요? 맞는 질문이죠. 그죠? 맞는 질문. 8번 X로 되어 있어요? 8번. 8번 DB 잘못, 잡이 잘못이었네. 그죠? X가 아니라 5 맞는 질문입니다. 그죠?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요. 매매가 합의해제가 되면 무엇도 무효가 되죠? 등기도 무효가 되니까. 갑이 을에게 행사하는 요 말소 등기 청구권은 물권이 있는 사람이 청구하는 거니까 법적 성질은 뭐가 돼요? 물권적 청구권이고요. 따라서 8번은 X가 아니라 5 맞는 질문이니까 답을 좀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등기에 관한 부분을 볼 겁니다. 일단 242페이지죠. 부동산 등기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2차 과목의 공시법하고 좀 중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볼 겁니다. 일단 1번 등기 의무가 의의가 나와 있는데 등기란 공적 장부에 기재하는 것을 등기라고 하고요. 등기라고도 하고 등록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적 장부에 기재하는 것을 등기 또는 등록이라고 하고 같은 개념이고요. 2번 등기부 해가지고 뭐 1부동산 1용지 주인이 한 개의 부동산에는 한 개의 등기 용지를 비치한다는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등기상 해가지고 등기되어야 할 물건과 등기해야 될 권리가 나오는데 한번 보시고 2번 부동산 등기의 종류 해가지고 사실의 등기, 권리의 등기 우리가 등기부가 다 아시다시피 표제부하고 갑구하고 을구로 나뉘어 있죠. 표제부에는 부동산에 관한 객관적인 사실을 등기하기 때문에 표제부에 하는 등기가 사실의 등기고요. 갑구의 을구화 하는 것이 뭐죠? 권리의 등기가 되고요. 우측 2번 보존 등기라는 말은 뭐죠? 맨 처음으로 하는 등기죠. 맨 처음으로 하는 등기가 보존 등기고 보존 등기를 하게 되면 등기부가 만들어지고요. 그 등기부에 이제는 권리가 변동된 사항을 기재하게 되는데 이게 뭐죠? 권리 변동 등기라고 합니다. 내용에 의한 분류해가지고 기입 등기, 경정 등기, 변경 등기 넘겨보시면 말소 등기가 나오는데 그냥 민법에서 그냥 개념입니다. 등기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등기하기 전에 잘못됐으면 이거 우리가 원시적 불일치라고 하고요. 등기할 때는 잘 됐는데 등기를 한 후에 잘못이 되면 이거 우리가 후발적 불일치라고 하고요. 원시적 불일치를 수정하는 거 올바르게 바꾸는 거 우리가 경정등기라고 하고요. 후발적 불일치를 바꾸는 것을 우리가 뭐죠? 변경등기라고 합니다. 주의하실 것은 이 경정등기와 변경등기는 등기부 일부가 잘못된 경우를 말하고요. 만약에 전부가 잘못됐다면 원시적이든 후발적이든 뭘 하게 되냐면 말소등기를 하게 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이런 얘기입니다. 제 이름이 이제 안영찬인데 재밌는 거는 제가 이렇게 안영찬이라고 정확히 쓰더라도 이걸 자꾸 환으로 보는 분이 있어요. 이거를 환.
그래가지고 안영찬이라고 등기 신청서에 기재를 했는데 등기관이 안영환이라고 잘못 봐가지고 등기가 됐다면 이 환을 찬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럼 이거는 경정등기일까요? 변경등기일까요? 안영찬을 환으로 잘못 본 것은 등기하기 전에 잘못 본 거니까요. 이건 뭐죠? 원시적 부를 치고요. 그래서 환을 찬으로 바꾸는 것은 뭐죠? 경정등기죠. 안영찬이라고 정확히 기재가 됐어요. 근데 제가 이름을 개명했어요. 뭐 촌스러워서 멋있게 뭐 앙드레 영찬 이렇게 개명을 하면 이게 뭐죠? 등기할 때 정확하게 안영찬이라고 기재했는데 제가 개명을 해가지고 더 이상 안영찬이라 아니라 뭐죠? 앙드레 영창이라면 이게 뭐죠? 후발적 불일치고 안영창을 안드레로 바뀌는 것은 뭐죠? 변경등기가 되는 거고요. 아예 안영창 거가 아니다. 잘못됐다면 이것이 원시적이든 후발적이든 뭘 하게 되는 거죠? 말소등기를 하게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 다음 멸실등기 회복등기 해가지고 등기부가 멸실됐을 때, 아니 목적물이 멸실됐을 때 등기부를 폐쇄하는 것을 우리가 멸실등기라고 하고요. 공시법이 많이 나오는 건데 일부가 멸실됐다면 멸실등기라는 것이 아니라 변경등기라고요. 또 회복등기에서 회복등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등기부가 멸실됐을 때 등기부를 다시 만드는 것은 멸실회복등기고요. 그 다음에 말소가 잘못됐을 때 그것을 회복하는 것은 말소 회복 등기가 됩니다. 형식에 의한 분류해가지고 독립된 순위번호가 부여되는 것은 조등기. 기존의 순위번호를 이어서 쓰게 되면 뭐죠? 부기등기라고 하고요. 5번 물권 변동의 종국적 효력 분류해가지고 본등기와 가등기가 나오는데 이 가등기는 좀 이따 볼 겁니다.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등기 절차에 가지고 1번 등기 신청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절대로 민법에 나오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안 볼 겁니다. 이제 보죠. 넘기셔가지고 어디로 갈 거냐면 248페이지로 갈 겁니다. 여기 있었죠. 248페이지 오시면 5번 해가지고 등기의 추정적 효력이 나오고요. 이 부분은 아주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등기에 관한 부분은 공시법과 중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는 부분만 볼 건데 요 추정적 효력은 시험에 잘 나오고요. 또 은근히 까다로울 수도 있어요. 한번 정리해보면 요런 문제입니다.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계약을 하고요.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하면 을이 뭘 갖게 되냐면 소유권을 갖게 된단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우리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하고 있으면 몇 가지 사실에 대해서 추정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첫째, 을은 자신이 소유자임을 추정 맞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권리의 적법이 추정된다. 이런 말을 쓰게 되는 거죠. 또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갑과 을 간의 매매계약이 유효해야 되니까 이 매매계약이 유효하다는 점도 추정이 되는데 이걸 우리가 둘째 등기 원인의 적법이 추정이 된다라는 말을 하고요. 또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을 앞에 이루어진 등기가 유효해야 되기 때문에 등기가 유효함을 추정을 받는데 이걸 우리가 등기 절차에 적법이 추정이 된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 조심할 것은 관리의 적법, 등기 원인의 적법, 등기 절차의 적법 이렇게 기억하는 것보다는요. 이쪽이죠. 아, 을은 등기라면 소유자임,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소유자임을 뭐 받아요? 추정받는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또 우리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매매계약이 유효해야 되니까 매매계약의 유효함을 뭐 받아요? 추정을 받고요. 또 우리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등기가 뭐가 돼야 돼요? 유효해야 되니까 등기가 유효함을 추정받는다. 이렇게 살아있게 기억하시는 게 좋고요. 따라서 을은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추정을 받기 때문에
스스로 뭐 할 필요 없냐 하면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제3자에게 입증할 필요도 없고요. 전권리자인 갑에게도 뭐 할 필요 없냐면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따라서 만약에 나중에 갑이 을에게 내가 너한테 언제 팔았느냐라고 주장한다면 을 스스로가 매매계약의 유효함을 입증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갑이 을에게 안 팔았다는 사실을 누가 입증해야 돼요? 갑이 입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을은 등기하고 있으므로 요 세 가지에 대해서 뭘 받기 때문에 추정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만 유의하실 것은 이러한 추정이 항상 유지가 되는 것은 아니고 추정이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될 생각은 뭐냐 하면 추정이 깨졌으니까 그 등기는 무효구나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추정을 받는다는 말은 스스로 뭐 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니까 추정이 깨졌다는 말은 그 등기가 무효라는 말이 아니라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뭘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된다는 뜻에 불과한 거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끔 추정이 깨지면 무효인가 아닌가요? 아직 무효인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추정이 깨졌다는 말은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뭘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 이미 등기가 바로 무효인 것은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반증이 존재하는 경우죠. 잘못됐다는 사실이 입증이 된다면 그때는 추정이 깨지기 때문에 그럼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뭘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됩니다. 자, 이런 얘기죠. 매매 계약이 유효함을 추정을 받았기 때문에 을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을 할 필요가 없는데 갑이 요 매매 계약서가 무효라는 점이 위조됐다는 점을 뭘 했어요? 입증을 했어요. 그러면 뭐가 존재하는 거죠? 반증이 존재하기 때문에 추정은 뭐가 돼요? 깨지고 을은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뭘 해줘야 돼요? 입증을 해줘야 된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자, 사망한 사람 또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 허무인으로부터 이전 등기가 됐다는 사실이 입증이 되면 추정이 뭐가 됩니까? 깨집니다. 예를 들어서 을 앞에 등기가 됐는데요. 2월 1일날 등기가 됐어요. 근데 갑이 언제 돌아가셨냐면 1월 28일날 돌아가셨다. 그러면 갑에서 을로 이루어진 등기는 누구로부터 등기가 된 거죠?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등기가 됐어요. 이때는 추정이 뭐가 돼요? 깨졌기 때문에 을은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뭘 해줘야 돼요? 입증을 해야 되는 거죠. 아마 공시법 시간에 사망한 사람 허무인으로부터 등기가 됐더라도 그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다면 그 등기는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다 이렇게 보이셨죠? 다시 말하면 등기가 무효인 것은 아니고요. 추정이 뭐가 됐어요? 깨졌기 때문에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뭘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된다는 의미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전 등기 전에 소유자가 존재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보전 등기라는 것은 맨 처음으로 하는 등기이기 때문에 법 논리적으로 보전 등기 전에 따로 뭐가 있으면 안 돼요? 소유자가 있으면 안 되죠. 근데 이것도 추정이 깨지기 때문에 스스로 뭘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돼요. 이게 어떤 경우 이런 경우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신축을 했는데 요 신축한 건물을 을에게 뭐 했냐면 팔았어요. 그럼 FM은 자기 앞으로 보전 등기라고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 뭐죠? FM인데 그냥 매수인 을에게 뭘 해줬냐면 보전 등기를 해줬다면 이때는 중간이 생략된 것이 아니라 맨 앞대가리가 생략됐기 때문에 이걸 뭐라 그러냐면 모두 생략 등기라고 하고 이 모두 생략 등기는 무효가 아니라 뭐한 거냐면 유효한 겁니다.
이 모두라는 말은 전부란 뜻이 아니라 그냥 앞대가리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벤 앞대가리가 생략됐다는 얘기고요. 이것도 중간 생략 등기와 마찬가지로 무효가 아니라 뭐하거든요? 유효하거든요. 다만 추종은 뭐가 돼요? 깨졌기 때문에 을은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뭘 해줘야 돼요? 입증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추종이 깨져야 되는데 만약에 이러한 등기가 각종 등기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이루어진 등기라면 그때는 추종이 깨지지 않고 추종이 유지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이 특별조치법이라는 말은 앞에 다양하게 붙어요. 뭐 농지에 관한 농지 소유권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뭐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한 특별조치법 해서 대단히 다양하고요. 이거는 뭐 한시법이기 때문에 법이 있다 없다 하는 법인데 어떤 법이냐면 어떤 절차적 하자로 인해서 자기 앞으로 등기를 못하고 있는 사람을 특별히 구제하기 위해서 만드는 한시법을 우리가 특별조치법이라고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 설명드리면 과거에는 동성동본 결혼 못했죠. 지금은 할 수 있습니다. 그죠? 할 수 있는데 근데 제 그 중학교 동창 중에 저처럼 안신데도 동성동본하고 동거하면서 애를 낳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혼시고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놈한테 야 인마 너 자식아 너 애들 이제 좀 있어 학교 가야 되는데 어떡하려고 그랬더니 이러더라고요. 동성동본은 원래 혼인을 못하고 혼인신고를 못하는데 10년 단위로 일정한 한시법을 만들어가지고 한번 쫙 혼인신고를 받아준대요. 그래가지고 한시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혼인신고를 받아주고 금지하고 있다가 또 10년 단위가 되면 또 한번 혼인신고를 쫙 받아주고 그런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그 학교 들어가기 전에 혼인신고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요거와 비슷한 법이 뭐냐면 특별조치법이라는 법입니다. 이것도 어떤 절차적 하자로 인해서 자기 앞으로 등기를 못하고 있는 사람을 일정 기간 동안 특별히 한시적으로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해 줄 수 있도록 만드는 법을 우리가 특별조치법이라고 하고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런 경우입니다. 갑이라는 분이 토지를 점유하고 농사를 짓고 있는데 등기부 등본에는 A라는 증조 할아버지로 등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갑한테 물어본 거죠. 아니 왜 증조 할아버지인데 당신 앞으로 등기를 안 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갑이 증조 할아버지에서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하려면 이분의 후손들을 다 찾아가지고 상속 안 받겠다. 나는 각서 내지 확약서를 받아야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대부분이 연락도 안 되고 어디서 뭐 하시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등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이 농지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된다면 인후보증서라 그래가지고 주변 사람들의 확인서를 통해서 자기 앞으로 바로 등기할 수가 있고요. 이걸 우리가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특별조치법은 일반적으로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뭐가 이루어지게 되냐면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게 돼요. 근데 만약에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이전 등기가 됐다는 이유로 추정이 깨지게 되면 또 이러한 법을 왜 만들었는지에 대한 또 원점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특별조치법은 일반적으로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전 등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경우니까 그때는 추종이 깨지지 않고 뭐가 돼요? 유지가 된다라고 판시하고 있는 거죠. 정리해보면 자 등기라고 있으면 첫째 소유자임을 뭐 봤습니까? 추종을 봤습니다. 두 번째 매매계약이 유효함도 뭐죠? 추종을 봤고요. 등기도 유효함도 뭐 봐야 추종을 봤는데 요 세 가지에 대해서 등기 명의자는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는데 제3자에게도 입증할 필요가 없고 전 권리자에게도 을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이러한 추정이 유지되지 않고 깨지는 경우가 있는데 추정이 깨진다는 말은 등기가 무효라는 말이 아니라 뭐죠? 입증을 해야 된다는 말이고요. 첫째, 반증이 존재하거나 두 번째, 사망한 사람, 허무인으로부터 이전 등기가 되거나 보전 등기 전에 소유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추정이 뭐가 됩니까? 깨집니다. 다만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라면 이러한 사유가 있더라도 추정이 깨지지 않고 뭐가 돼요? 유지가 된다까지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끝이죠. 그 다음에 우측 하단에 6번 해가지고 공신력, 우리 민법은 공신력을 뭐하지 않죠? 인정하지 않는다. 첫 번째 있고, 그 다음에 넘기보시면 이제 가등기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죠. 아까도 이제 OX 문제 나와 있는데 이런 겁니다. 갑이 을에게 네가 합격하면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주겠다라고 했더니 을이 고맙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네 말을 어떻게 믿냐 자식아 등기해다오 라고 하길래 갑이 좋다 인간아 내가 너한테 등기해주겠다라고 해서 등기소에 가서 갑에서 을로 이전 등기를 해줘버리면 을에게 뭐가 넘어와 버려요? 소유권이 넘어와 버리죠. 근데 지금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넘겨주겠다는 말은 아니거든요. 언제 소유권을 넘겨주겠다는 거죠? 합격을 하면 소유권을 넘겨주겠다는 얘기니까 등기하더라도 소유권이 안 넘어가는 등기가 필요한데 그걸 우리가 가등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등기 가장 궁극적인 내용은 뭐냐면 물권이 변동되지 않는 등기를 우리가 가등기라고 해요. 가등기가 뭐라고요? 물권이 변동되지 않는 등기가 뭐죠? 가등기입니다.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등기부 등본을 떼봤더니요. 1번 해가지고 갑 앞으로 현재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는데요. 을 앞에 합격하면 소유권을 넘겨주겠다는 내용으로 을 앞으로 뭐죠? 가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첫째, 가등기 상태에서는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가등기가 되더라도 여전히 뭐죠? 갑 겁니다. 다시 말하면 물권 변동의 효력이 없고요. 또 이러한 추정력도 뭐에 대해서만 인정되냐면 본등기에 대해서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 가등기한 상태에서는 무엇도 인정되지 않냐면 추정력도 인정되지 않고요. 마지막으로 가등기 상태에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가등기권자에게 어떤 청구권도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을 앞에 가등기가 됐더라도 여전히 누구 거죠? 갑 거다. 왜냐하면 물권이 변동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갑은 이 건물을 뭐 할 수 있죠? 또 팔아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3번 해가지고 병 앞으로 소유권에 관한 이전 등기가 됐다면 병은 적법하게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게 되고요. 을은 병의 소유권 등기에 대해서 말소해달라고 뭐 하지 못하냐면 청구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가등기 상태에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죠. 그럼 이 가등기를 뭐하러 하느냐? 만약에 나중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게 되면 이때 가등기가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데 가등기는 어떤 효과가 있냐면 순위를 보존하는 효력이 있다는 거죠. 따라서 만약 을이 나중에 합격했다는 이유로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에 관한 본등기를 하게 되면 이 소유권 등기는 1, 2, 3, 4 새롭게 순위 번호가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2번이라는 순위가 계속 뭐가 돼요? 보존이 됩니다. 따라서 병의 소유권 등기는 직권으로 뭐 하게 되냐면 말소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가등기가 순위를 보조해 주기 때문에 보존해주기 때문에 후순위 권리는 등기관이 뭐 하게 되냐면 직권으로
말소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심할 것은 뭐냐면 가등기 기한 본등기 청구의 상대방은 누구냐면 가등기 당시 소유자인 거죠. 어차피 병의 등기는 직권으로 뭐가 될 등기죠? 말소될 등기니까 을이 나중에 합격했다는 이유로 본등기 해달라고 요구하는 사람은 가등기할 당시 소유자 누구에게? 갑에게 요구하게 되고요. 갑에게 요구해서 이 가등기에 의한 소유권 등기를 하게 되면 병의 등기는 직권으로 뭐하게 돼요? 말소하게 되고요. 주의하실 것은 항상 시험의 문제 답은 물권 취득 시기는 본등기한 때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게 되면 순위가 뭐가 되냐면 보존이 되고 순위가 뭐가 되냐면 소급되긴 하지만 을이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은 가등기한 때가 아니라 뭐죠? 본등기한 때다. 다시 말하면 물권을 취득 시기는 뭐한 때죠? 본등기한 때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리해보면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따라서 물권이 변동되지도 않고요. 추정력이 인정되지도 않고요. 청구권이 인정되지도 않습니다. 다만 가등기에 기해서 나중에 본등기를 하게 되면 가등기가 무엇을 해주는 거죠? 순위가 보존해 주기 때문에 후순위 관리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뭐하게 돼요? 말소하게 되고요. 또 본등기 청구의 상대방은 현재 소유자가 아니는 가등기 당시 소유자인 누구한테요? 갑에게 하게 되고요. 유의하실 것은 물권을 취득한 시기는 가등기한 때가 아니라 뭐죠? 본등기한 때라는 것까지 꼭 정리하시면 됩니다. 끝입니다. 우측에 대표예제가 있죠. 대표예제 한번 풀어볼게요. 갑소유 부동산의 을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된 후 갑에서 병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고 당일 갑이 병에게 점유를 이전하였다. 이 경우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을이 가등기 기한 본등기를 하면 을의 소유권 취득 시기가 가등기 시로 소급되므로 병의 소유권 취득은 무효이다. X입니다. 물권 취득 시기는 언제죠? 본등기한 때고요. 물권 취득 시기가 뭐 되는 건 아니에요? 소급되는 것은 아니고요. 2번 병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원인 무효라면 가등기 권리자인 을이 직접 그 말소를 구할 수 있다. X입니다. 왜냐하면 가등기 상태에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 가등기 상태는 무엇도 인정되지 않아요? 청구권도 인정되지 않고요. 병의 등기가 무효라 하더라도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는 거죠. 3번 을이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하는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X예요. 우리가 가등기를 정확히 말하면 뭐라 그러죠?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일까요? 채권적 청구권일까요? 예, 채권적이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저번 주에 했지만 물권적 청구권이 있으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물권이. 물권적 청구권이 없는 물권은 뭐 할 수 없어요? 존재할 수가 없다. 그럼 다시 말하면 물권적 청구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물권도 있는 거고요. 굳이 가등기로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보존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요 보존할 가치가 있는 이 청구권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채권적 청구권인 거죠. 그래서 청구권 보존에 가등기 할 때 이 청구권은 항상 뭐인 거예요? 채권적 청구권이고요. 채권적 청구권이라면 뭐에 걸려야 돼요? 소멸시효에 걸려야 되므로 3번도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4번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합의해지하면서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을 반환하여 그 가등기를 말소한다고 약정한 약정에는
그 가등기를 담보 가등기로 유용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X입니다. 이건 나중에 담보 가등기를 할 때 설명드릴 거고 일단은 뭐죠? X입니다. 5번. 우리 본등기를 하려면 누구에게요? 갑에게 청구하여 하고 병의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된다. 맞죠? 본등기 청구의 상대방은 누구죠? 가등기 당시의 소유자인 누구에게? 갑에게 해야 되고요. 후순위 권리인 병의 등기는 직권으로 뭐하게 돼요? 말소가 되기 때문에 5번이 만능 지문이고 5번이 뭐죠? 답이 되는 거죠. 그 다음 5번 물권 변동을 가져오는 등기 요건인데 한 장을 넘기셔가지고 뭐가 나오냐면 이중 보존 등기가 나와요. 판례를 넣어놓긴 했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이중 보존 등기에 대해서는 공시법 시간에 좀 자세히 배우는데요.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선보존 등기가 유효하고요. 후보존 등기가 무효다. 이게 결론입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아마 공시법에서는 좀 자세히 들어가기 때문에 좀 내용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우리 민법은 선보존 등기가 유효하고 후보존 등기는 뭐죠? 무효입니다. 자 이게 어떤 문제냐면 보존 등기라는 말은 맨 처음으로 하는 등기이기 때문에 등기부를 새롭게 뭐하게 돼요? 만들게 되는 거죠. 근데 이중으로 보존 등기가 됐다는 말은 한 개 부동산에 두 개의 등기부가 존재하게 됐다는 거죠. 이때는 어떻게 그것을 해결하느냐? 선보존 등기가 유효하고 무엇은요? 후보존 등기는 무효다. 이 결론이고요. 한 가지 조심할 것은 요 후보존 등기를 기반으로 해서는 등기부 취득 시효할 수도 없다. 일단 결론만 기억해 두시고요. 왜 등기부 취득 시효할 수 없는지 우리가 뒤에서 소유권할 때 할 겁니다. 끝입니다. 다음 우측 하단에 보시면 이제 실질적 유효권에서 별 의미가 없고요. 254페이지 오시면 3번 해가지고 물권 변동 과정에 불합치해서 뭐가 나오죠? 중간 생략 등기가 나오고요. 중간 생략 등기 우리가 한번 했지만 또 봐야 됩니다. 중요하죠. 일단 개념은 이렇죠. 갑이 소유하고 있는 A 토지를 을에게 팔았습니다. 그리고 을이 또다시 병에게 또 팔면 우리가 전매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이런 상태라면 아무튼 그런데 F이 뭐죠? 갑이 을에게 뭘 해줘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고 을이 병에게 뭘 해줘야 돼요? 등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을에게 뭐가 떨어지죠? 세금 폭탄이 떨어지니까 을이 수작을 부려가지고 갑에서 병으로 직접 등기를 해줬다면 요 등기를 우리가 뭐라 그러죠?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하는 거죠. 일단 중간 생략 등기는 원칙적으로 뭐합니까? 유효합니다. 왜 중간 생략 등기가 유효한지 이유를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첫째 반사회적이지 않습니다. 중간 생략 등기는 주로 왜 하게 되는 거죠? 세금 안 내려고 하는 거죠. 세금 회피는 인간 본성의 발현이니까 뭐 하지 않습니까? 반사회적이 않아요. 그죠? 두 번째는 중간 생략 등기를 금지하고 있는 부동산 등기 특별 조치법은 강행 규정이지만 단속 규정입니다. 따라서 하다 걸리면 뭐는 받아요? 처벌은 받지만 등기 자체는 뭐한 거죠? 유효한 거죠. 그죠? 두 가지 때문에 유효합니다. 근데 항상 유효한 것은 아니고요. 예외적으로 이것도 했습니다. 중간 생략 등기가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이루어졌다면 그때는 뭐가 돼요? 무효가 된다. 그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중간 생략 등기는 유효하지만 만약에 이러한 중간 생략 등기가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이루어졌다면 그때는 뭐가 돼? 무효가 된다.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아직
중간 생략 등기가 안 돼 있는 경우입니다. 다시 말하면 등기가 됐다면 일단 원칙적으로 뭐 한 거죠? 유효한데 아직 중간 생략 등기가 안 돼 있는 상태라면 첫째 원칙입니다. 병은 을 중간자를 대의해서 등기를 신청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시 말하면 병은 을과 매매 계약을 해서 이전 등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뭐만 있으니까 채권만 있으니까 병은 누구한테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을에게만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갑에게는 직접 등기를 청구하지 못하고 결국은 중간자 을을 대의해서 을 앞으로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해야 되는 것이 뭐죠? FM인 거죠. 다시 말하면 중간자를 대의해서 청구해야 되는 것이 FM입니다. 그럼 항상 병이 을을 대의해서 을 앞으로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갑 을병 전원의 합의 전원의 동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제 병은 갑에게 직접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갑, 을, 병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꼭 병이 을을 대의해서 갑을 앞으로 등기해달라고 청구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병이 갑에게 직접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 할 수도 있어요? 청구할 수도 있고요. 여기서 이 전원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면 갑입니다. 갑이 반드시 동의를 해줘야 되고요. 어떤 형태든 간에 갑이 동의를 안 하고 있다면 병은 갑에게 직접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정리해보면 중간 생략 등기는 첫째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반사회적이지도 않고요. 또 중간 생략 등기를 금지하고 있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단속규정이니까요. 다만 이러한 중간 생략 등기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이루어졌다면 그때는 뭐죠? 무효인데 아직 등기가 안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병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칙. 을을 대의해서 을 앞으로 등기시킨 후 이전 등기 받아야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원칙인데 갑을병 전원의 합의가 존재한다면 병은 갑에게 직접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 할 수도 있죠? 청구할 수도 있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이 정도죠. 정리하는 의미에서 우측의 대표 예제를 풀어볼게요. 중간 생략 등기에 관한 판례 태도와 다른 것은 1번 최종 양수인이 최초 양도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다시 말하면 병이 갑에게 직접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하기 위해서는 관계 당사자 전원의 의사의 합치,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된다. 맞는 점입니다. 2번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조세 포탈과 부동산 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등기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전매하는 행위를 일정 범위 내에서 형사처벌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로써 순체 매대환 당사자 사이의 중간 생략 등기 합의가 난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를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란 말은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뭐란 얘기죠? 단속 규정이라는 얘기니까 맞는 질문이죠. 3번 중간 생략 등기가 없다면 부동산의 전전 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의하여 그 전매도인인 등기 명의자에게 매도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구할 수 있을지언정 직접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구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죠. 병이 갑에게 직접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하려면 뭐가 필요한 거죠? 전원의 합의가 필요하고요. 전원의 합의가 없다면 을을 대의해서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해야 되니까 이것도 맞는 질문이죠. 4번 당사자들 사이의 중간 생략 등기 합의는 결국 최초 매도인과 최종 매수인 사이의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X입니다. 매매 계약은 갑과 을이 하고 을과 병이 한 거죠.
갑과 병이 매매 계약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4번이 X고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5번 당사자 사이에 적법한 원인 행위가 성립되어 중간 생략 등기가 이루어진 이상 중간 생략 등기가란 합의가 없었다는 사유만으로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무효로 할 수 없다. 맞죠. 이거는 합의가 필요한 것은 아직 중간 생략 등기가 안 됐을 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고요. 그냥 됐으면 합의가 있든 없든 뭐 한 거죠? 유효한 거기 때문에 5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 됩니다. 끝이죠. 그 다음 넘겨보시면 4번 해가지고 무효등기 유용해가지고 무효등기를 다시 쓸 수 있느냐. 일단 유용 다시 쓰는 것은 가능합니다. 일단 두 가지를 조심하시는데요. 무효등기를 유용 재활용하는 것이 가능한다 하더라도 첫째 소급하지는 않는다는 점. 그 다음에 두 번째 제3자의 권리는 침해할 수가 없다는 점 정도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의 규제는 일단 여기서는 볼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 우측에 4번 등기를 갖추지 않은 부동산 매수인의 법적 지위는 은근히 시험에 잘 냅니다. 갑이 A라는 건물을 토지를 할게요.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요. 갑이 을에게 임도를 해줘서 을이 현재 이 토지를 점유하고 있지만 자기 앞으로는 등기를 안 하고 있다면 을에게는 뭐가 없는 거죠? 소유권이 없는 거죠. 그럼 을은 뭘 갖게 되냐면 이전 등기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등기 청구권을 갖게 되는데 이 등기 청구권은 물론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라 뭐죠? 채권 청구권이죠. 아직 자기 앞으로 등기를 안 해서 뭐가 없어요? 소유권, 물권이 없으니까 요 저 등기하지 않은 부동산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은 뭐가 되겠습니까? 채권적 청구권이 되겠죠. 따라서 이 등기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소멸시효에 걸려야 돼요. 근데 항상 소멸시효 걸리느냐 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소멸시효를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정리해드렸죠 그죠? 안 했나요? 해드리면서 소멸시효가 뭐였죠?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방치하면 권리가 소멸되는 제도가 뭐죠? 소멸시효다. 이런 말을 드렸던 기억이 나고요. 우리 판례는 을이 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면 계속해서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따라서 을이 만약에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면 뭐에 걸리지 않냐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판시하고 있고요. 또 점유를 계속하는 것도 권리 행사일 뿐만 아니라 을이 병에게 이것을 팔아먹고 병에게 인도해줬다는 이유로 점유를 상실한 경우 다시 말하면 권리를 처분했다는 이유로 점유를 상실하게 된 경우에도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점유하는 것도 물론 권리 행사지만 자신의 권리를 팔아먹는 것도 뭐죠? 적극적 의미의 뭐죠? 권리 행사라는 거죠. 따라서 스스로가 권리를 처분하는 것도 뭐요? 전리의 행사이기 때문에 권리를 처분했다는 이유로 점유를 상실하더라도 을의 등기 청구권은 뭐에 걸리지 않습니까?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고요. 그래도 아직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는 거죠? 갑에게 있는 거죠. 그러면 갑이 자신이 소유권자란 이유로 을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느냐? 또 갑이 자신이 소유권자란 이유로 병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느냐? 없다. 왜냐하면 신호칙상 인정되는 금반원의 원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갑은 스스로 매매계약을 하고 스스로 뭐 해줬죠? 인도해줬죠?
그랬던 사람이 나중에 자신 소유자임을 주장하면서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명백히 뭐가 되는 거죠? 반대되는 언행이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양수인인 을에게도 반환 청구할 수가 없고요. 전득자인 정에게도 뭐 할 수 없습니까? 반환 청구할 수 없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보통 최근의 출증 영향은 요구하고 아까 했던 중간 생략 등기하고 결합해서 출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라도 좀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여기까지고 좀 쉬었다가 동산의 물권 변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